엑소옥티비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조만간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일본을 도울지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수많은 분들이 사망과 고통을 겪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TV에서 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4월 20일 화요일 일본에서는 총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지진 한 번, 교토에서 지진 한 번, 나가나에서 지진 두 번, 도쿄에서 지진 두 번, 총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침몰의 위기 속에서 카운트다운이 서서히 되어가고 있었으며, 10년이 되는 2021년에 구마모토에서 1차 8.1의 대지진, 그리고 다시 2차 9.1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 같고, 뒤이어서 혼슈 후쿠시마 내륙에서 1차 7.1, 그리고 2차 7.4, 그리고 3차 9.3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 같으며, 그후 일주일 정도 후에 홋카이도 네무루에서 9.3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대지진이 연동하여서 대지진을 일으키면서 일본을 침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큐슈 후쿠시마 가고시마 현에 사쿠라지마 화산이 또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부터 화산 분화의 전조이자 마그마 또는 고온의 지하수가 대규모로 이동함을 알리는 저주파 지진과 산체 팽창 등 신경 쓰이는 현상들은 후지산, 스와노테지마, 사쿠라지마 등 수많은 화산들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두 달 사이에 화산 활동이 심해진 곳은 일본 열도만이 아닙니다. 태평양 지역 전체로 보자면 과테말라의 푸에고 파카이 화산, 니카라과의 산크리스토벌 화산, 인도네시아 북스마트라 섬의 시나봉 화산, 러시아의 클루체프스카이 화산,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 등, 그리고 하와이 알래스카에서도 대형 활화산 등의 활동들이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8.1 강진, 바누아투 6.1 강진, 로얄 지제도 7.7 강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7.3 강진, 일본 미야기현 해역 7.2 강진, 그리고 알리선 열도는 화산 분화뿐 아니라 지진 횟수도 뚜렷한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미국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이상 저임을 뚜렷이 보이면서 수많은 지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빅1, 초대형 대지진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태평양 해저에서 뭔가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일본 도쿄에서는 계속해서 군발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열도에서 4월 9일 23시 30분을 시작으로 4월 27일, 21일 현재 유감 지진과 무감 지진까지 600회가 넘는 군발 지진이 발생하여 도쿄의 법칙대로 강진이 일본 열도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일본인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군발 지진은 대지진의 분명한 전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법칙이란 도쿄라 열도에서 수십 회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해에는 반드시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만약에 일본인 친구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분께 안부 전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순간 그분과 마지막 이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 일본인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